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자리를 꽉 메워주셨네. 저 시작하기 전에 좀 대단한 분 한번 여러분들께 좀 소개도 해드리고 예쁜 모습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분 좀 올릴까 하는데, 이분은 뭐 텔레비에서 많이 나왔던 가수는 아니지만 나름 유튜브에서 유튜브 스타로 정말 거듭나고 계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소나무 가수 치면 본인 노래도 있고, 예, 대단합니다. 유튜브, 요즘에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노래 솜씨를 갖고 대단한 미모를 갖고 여러분들께 이쁜 모습을 한번 인사드렸으면 해서 제가 한번 잠깐 모셔드릴게요.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 정말 며칠 전에 본인의 신곡 잊을 거야 라는 곡을 신곡 발표회를 해서 제가 가서 또 MC도 한번 이쁘게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얼굴도 예쁘지, 몸매도 예쁘지, 노래까지 저희같이 이렇게 막걸리 다섯통 목소리가 아닌 맑고 고운 가수님의 목소리 한번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실게요. 더도 말고 여러분들 앵콜 주시면 노래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소나무 가수님 모실게요. 그럼 박수 한번 크게 주시게요. 자, 우리 소나무 가수님 모실게요. 자, 어서오세요. 예, 이리 올라오세요. 아이고. 예. 예쁘시죠? 아, 근데 오늘 이 무대 출연하려고 이렇게 입으신 게, 원래 이 무대에 가실 때는 반짝이 옷도 입으시고 무대 의상도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요런 자리는 요렇게 박사리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한 차림으로 이렇게 오시더라고. 여러분들 보기에도 더 좋아요. 부담스럽지 않고. 맞지요? 네. 맞지요? 자, 우리 소나무 가수님이에요.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인사 한번 들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노래 드릴까요? 네. 인사말이 굉장히 짧으시네. 자, 노래 한번 갈까요? 자, 군사 나가갑니다. 박수 주시면서. 내 마음이 슬프게 하네요.
근데 솔직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소나무 가수님 혹시 군산항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우리 철이 가수님의 노래기는 한데 최초로 히트시키신 분이 바로 1등 공신이 우리 소나무 가수님이에요. 아무도 군산항아를 안 부르고 못 부를 때 정말 군산항아를 꿋꿋하게 공연장마다 다니시면서 불러가지고 지금 각설이들이 하루에 12번도 더 불러요. 군산항아를 이분 덕분입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원래 가수님들은 이거 쏠락거리고 못해요. 감사합니다 밖에. 그래서 이 쏠락거리는 건 제가 하고 우리 가수님 노래 앰플 이어갈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자, 우리 가수님의 앵콜곡 한번 더 들어볼게요. 박수 주시면서 같이 즐기세요. 어떻게 이렇게 손 돌려서 뭐
신나게. 자, 노래 한번 좀 할게요. 가자, 뮤직 발사. 한 번만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이렇게 또 이쁜 모습으로 인사를 드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